뇌졸중을 알아가지고 지금 휠체어 생활 중이라 이렇게 앉아서 하게 돼서 좀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앉아 있으니까 제가 제 키를 가늠 못 하시는데 그 작지는 않습니다. 작지는 않은데 저도 항상 그 윗공기만 그 마시고 살다가 이렇게 키가 확 쪼그라들어서 보니까 아래 공기를 내려오니까 이런가 보다 싶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이후로 이렇게 작아진 게 처음이라 저도. 네, 그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은 좀 환경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고요. 막그 학문적인, 학술적인 이런 부분은 없고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들어보셨을 만한 부분을 좀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제목은 이거를 방금 전에 아리 백이라고 그 읽어주셨는데 아리는 영어고 백이는 숫자를 그러니까 조금 더 맞는 표현은 아리 100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꼭 저는 어떤 느낌으로 이게 읽히냐면 자동차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로백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제로백이라는 표현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뭔 소리지 맨날 그랬는데 이게 0부터 100밑그 시속 100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저희가 제로백이라고 하는데 그것마냥 조금 알이 100은 좀 이상하지만 또 말도 좀 표현도 그렇잖아요. 알이 우리가 계란 같은 알이 그게 꼭 100개 같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일단 발음을 뭐 번거롭게 알이 100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저도 아리 백이라고 일단은 계속 읽을 거고요. 그다음에 넷 제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영어 우리말로 넷 제로라고 하면은 좀 이상한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일단 제목으로는 영어로 적었는데 계속 슬라이드에서는 그냥 우리말로 넷 제로 할 거고요. 예, 뭐 이제 시작을 아마 해도 될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계속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고. 기계공학하고 환경이나 에너지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도 같아요. 특히나 보통 기계공학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뭐 자동차나 뭐 로봇이나 우주항공 이런 쪽이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연스럽게 환경 쪽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제가 오늘 들고 온 요것도 제가 실제로 그 학교에서 자동차 동력공학이라고 해서 주로 전기차 관련한 과목을 가르치는데 그 과목의 초반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해서 갖고 온 거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는 첫 번째 슬라이드니까 6월 5일이니까 아주 따끈따끈하다고 할수 있을 텐데 혹시라도 아마 관심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원본 영상이 궁금하시면 요 QR코드를 따라가시면 보실 수도 있고 이거는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스크립트가 있긴 있어가지고 스크립트를 우리말로 일단은 제가 요거는 해석을 한 거고요. 그거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런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엔 사무총장 연설에서도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중요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이제 이 기후 진전을 위한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에 지금 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전을 위한 것일지 또는 재앙을 위해서 계속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계속 갈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지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가 일단은 중요한 거고 현재 이제 우리는 이제 유엔이 아무래도 환경 문제는 어느 한 개개인이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 국가에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유엔에서 이제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제 신뢰를 쌓고 해결책을 찾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협력에 영어로 하다 보니까 영감을 준다고
이 영감은 늙었다는 의미의 영감 당연히 아니고요. 인스피레이션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어떤 지금 위험이, 그러니까 기후 위험이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유엔이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파리 협정, 이거는 그 조금 있다가 IPCC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파리 협정이 이제 환경에 관련해서 환경 협약이 되고, 여기서 이제 어떤 장기적인 지구 온난화를 섭씨 1.5도씨 이하로 제한하자는 목표가 이 파리 협정에 돼 있고, 관련해서 탄소 수지라는 건 수지, 우리가 이제 수지 맞다는 게 이제 탄소가 나오는 것과 그것을 제거하는 것하고의 어떤 밸런스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한계 내에 머무를 수 있는 대략 한 2천억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결국 화석연료를 말하는 거가 되겠죠? 대략 이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태워버리고 막 쓰고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2030년도까지 9% 정도씩 감소를 해야 1.5도씨, 1.5도 얘기는 오늘 얘기 중에 있는데, 이 1.5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치거든요, 환경 관련해서. 그래서 이 2030년이면은 뭐 멀지 않은 미래인데, 그때까지 매년 9% 이하로 감소를 시켜야 1.5도씨 밑으로 낮출 수 있는 거고, 지금 문제는 이런 상태라면 5년 내에 1.5도씨를 초과할 확률이 80%에나 이른다는 거고, 1.5도라는 거 굉장히 숫자가 중요한데, 이 2030년까지 해서 1.5도를 초과를 해버리면 기후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1.5도씨 이하로 낮춰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지구 온난화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 출처인데요, 이 사이트가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Our World in Data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 기후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인구라든지 사회현상 등등등에 대해서 말 그대로 데이터니까 숫자로, 우리 그 생활하고 관련된 거의 모든 숫자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사이트라서, 요거는 한번 여러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X축은 이제 시간이니까요. 지금 여기서 좀 보면은 1850년부터, 왜 1850년이라는 숫자가 나왔냐면,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점 즈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쭉쭉쭉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현재 2024년이니까요. 이, 뭐,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에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이 정도 시점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기준은 일단 산업화 이전 대비, 그래서 0도씨부터 산업혁명을 0도씨로 잡고 그것으로부터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 모양이 힙사 이 아이스하키라든지 또는 필드하키 같은 데 사용하는 하키 스틱하고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커브를 하키 스틱 커브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 관련돼서 어떤 그 커브가 형태가 이제 이와 같이. 자, 그렇다면 왜 그런 온난화가 발생하느냐 관련해서 아마 온실가스 효과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우리가 태양이 있고요. 모든 지구상의 에너지의 근원은 다 태양으로부터 오니까요. 태양에서 빛이 오는 거를 말 그대로 온실같이, 온실이 되면 온실 안은 굉장히 온도가 덥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실같이 온도를 잡아버리는
그런 가스들이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흔히 아는 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되겠고, 그 이외에도 뭐 심지어는 수증기도 거긴 포함이 되고요. 그 리스트를 말하자면 정말 끝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대표적인 게 막 이산화탄소가 있고, 그다음에 흔히 막 얘기는 안 하지만 메탄가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그러니까 오히려 이산화탄소보다 더 어찌 보면 문제인데 메탄가스도 있고, 메탄가스가 우리 주변에 가장 있는 거는 이제 뭐 좀 더러운 얘기지만 방구 냄새 같은 게 메탄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도 막 하거든요. 그 소 농장에서 소들이 방구로 나오는 그 메탄의 양만으로 해도 엄청나다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걔네들이 방구 끼는 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그 소의 사육량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온실 효과에 의해서 지구는 온난화가 되고 있고, 자 그것에 따른 어떤, 이거는 그 어떤 굉장히 극단적인 여러 가지 기후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것을 다 일일이 리스트업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이미지 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각 그 대륙들인데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이거는 이제 그 지구 바깥에서 본 것들, 이런 것들, 이건 기단의 흐름 같은 거,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목도를 하고 있고, 뭐 당장 지금도 요번 요새 인도의 기온이 50도씨가 넘는다는 등, 뭐 60도씨가 넘는다는 등 당장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몇 년 전에도 그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눈이 와가지고, 텍사스는 평생 눈이 안 오는 동네인데 눈이 와가지고 눈을 치울 방법이 없어가지고 걔네도 막 그런 사례도 있었고, 파키스탄에서도 막 그 물난리가 나서 1,000명 이상이 죽기도 하고, 뭐 그런 아주 극단적인 어떤 기후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그 재미있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막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재미있는 거를 좀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아이콘을 일단은 넣어봤는데요. 온실가스가, 이거는 공장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파워플랜트 같은 거, 발전소에서 어마무시한 CO2가 나오죠. 실제로 우리가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이 하얀 기체는 대부분은 원래는 수증기입니다. 수증기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는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근데 이 안에 이제 이산화탄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가 막 나오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지구를 공격하는 거죠. 지구를 공격하고, 그러면 얘를 그냥 냅둬버리면 이제 온실가스 효과가 점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그 지구 온난화가 심해질 테니까 얘네들을 이거는 이런 거를 카피라이트를 적어도 적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그 달리라고 인공지능으로 한번 그려본 건데 이거는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있는데 이미지로 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달리한테 시키니까 이 인공지능 항상 좀 멍청해가지고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놔가지고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하여간 그 뭐 구체적인 거는 좀 속은 복잡하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모든 식물들은 CO2와 물과 햇볕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걔네들은 어떤 에너지원을 얻으니까 얘네들이 CO2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데 사용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방패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내놓는 것과 탄소 포집하는 거하고 같아지면은 이제 같이 평화로운 그런, 이것도 달리로 그런 거라서 좀 이미지 컷으로만 보여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탄소 포집이 돼가지고 탄소가 나오는 놈하고 걔를 잡아 드리는 거하고 같아지면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넷 제로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피할 거고요. 그래서 넷째로는 한글로 넷째로는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량 사이에 균형이 도달한 상태. 그러니까 이게 아까 탄소 수지라고 나온 그거가 이제 이 뜻인데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순 배출량, 결국 배출량 빼기 흡수량을 뺀 것이 0이 되도록, 그게 넷제로의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배출량을 일단은 줄이고 또한 탄소를 격리해가지고 CO2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면 좋겠지만 차선책으로는 일단은 얘네들을 빼기만이라도 해서 어디다가 그 집어넣어가지고 최소한 공기 중에는 탄소가 없을 수 있도록 격리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을 포함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뭐 재조림과 탄소 상쇄는 이제 탄소를 빼앗는 거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탄소 중립, 그러니까 넷제로는 결국 탄소 중립하고 같은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넷제로는 단순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상쇄하는 것을 넘어서 더 넓은 의미에서 배출 감소 조치도 필요하고요. 일단 나오는 것도 줄이고 나오는 애들도 어떻게든 포집을 해가지고 포집한 거를 어떻게 아예 0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쉬운 대로 얘네들을 딴 데라도 그냥 처박아 버릴 수 있으면 그러니까 격리를 시킬 수 있으면은 최소한 지구 차원에서는 온실가스 효과를 줄일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넷 제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그렇다면 자 지금 이제 이미 이 시점에 왔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극단적인 어떤 기후 현상을 맞고 있지만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미 늦었는가 라는 질문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지구의 기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인간 활동의 영향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어떤 시간 척도에서는 뭐 이미 온 거는 되돌릴 수가 의미는 없지만 하지만 미래의 온도 상승은 지금 여기 이제 젊다라 기보다 어린 학생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지금 현재 어린 학생들과 후세의 그런 인류에게 이런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의 그 이점은 그 감축을 이끄는 어떤 정책적인 것과 같은 시간 척도에서 그러니까 이미 지나온 것은 당연히 되돌릴 수가 없지만 앞으로 정책적인 이 기후 관련된 거는 단순히 테크놀로지만으로는 그 해석이 안 그 해결이 안 되고 정책적인 부분도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그런 정책적인 부분 또는 정치적인 것과 같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 이제 아까 유엔 그 사무총장이 얘기한 것도 그렇고 어떤 지금 추세에 따르면 배출량 감축을 위한 어떤 아주 거대한 조치가 없으면 지구의 기온은 2100년에 오르면 지금 2.5도씨하고 4.5도씨 정도 사이로 상승할 지금 이 상태 그대로라면 하지만 우리가 기후 변화의 최악의 영향 중에 최소한 일부를 회피하고 제한하기 위해서 아직은 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방식으로 일단은 줄이는 것과 거기에 우리가 어떤 적응을 하는 그런 두 가지 정도가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건데
어떤 기후변화에서 최악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를 아주 시급하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지금 제한을 해야 되고, 이와 같은 기온 상승을 2도씨 이하로, 이상적으로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최소한의 목표로, 일단은 최소한 일시적인 1.5도씨 이하 제반을 위약한다면 그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배출량을 줄이고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노력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경고라는 거죠. 그래서 온난화를 1.5도씨 이하로 제한하면 이미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어떤 폭염, 가뭄, 홍수 등의 어떤 극단적인 기상 그 현상을 더 이상 커지지는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아쉬운 나름 그래도 아쉬운 대로 그래서 1.5도씨를 넘는 많이 이게 넘는 첫 12개월 동안은 2023년 2월부터 24년 1월까지 인간이 유발한 어떤 기후 변화와 엘니뇨 현상 이런 그러니까 이 지구 온난화 관련해 가지고 지구 온난화 틀렸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엘니뇨 뭐 라니냐 뭐 이런 현상들은 뭐 제가 기상학자도 아니고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자세히 얘기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엘니뇨나 라니냐 현상 같은 건 이미 그 전에도 계속 있어 왔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 이미 있는 곳 원래 있던 건데 지구 온난화랑은 무관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23년 2월이니까 한 1년여 최근 1년여간 그 우리가 그 사람에 의한 기후 변화와 엘니뇨와 라니냐 등으로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그 기후 현상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래서 파리 협정이 이제 그것을 각국의 어떤 말 그대로 협정이니까요. 그게 파리에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파리 협정이라고 하고 파리 협정에 따라서 각국은 이와 같이 예상되는 지구 온난화를 일단은 어느 정도는 줄이는데 일부 기여를 한 바가 있지만 여전히 1.5도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드라마틱한 어떤 행동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각국에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액션 플랜들이 쫙 다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NDC라고 하는데 뭐 거기까지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간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기록상 일단은 가장 따뜻했고 이 지구 온난화 정도가 그게 다다랐을 때마다 다양한 기상 이변이 발생을 하는데 그 강도와 빈도도 함께 증가했다는 거고 이미 수백만 명이었던 이재민도 발생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그다음에 기후 관련돼서 그 건강 문제도 발생하고 이미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또한 심각하게 경제적인 보건적인 그러니까 건강의 피해가 경제적으로도 발생을 하고 이미 있고요. 그래서 15도씨라는 거는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15도씨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여기 커브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하키스틱 커브가 있었는데 0도씨가 이제 산업화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쭉 올라가는 건데 여기가 15도씨 이내로 붙잡지 않으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0도씨니까요. 아 1도씨니까 한 지금 최대한 값이 이 정도 낮은 값이 이 정도, 중간이 그러니까 미디언 밸류가 이 정도, 그러니까 중간 값 정도 이 정도로 이거를 1.5도씨 이하로 어떻게든 붙잡아야 하는 아주 중체대한 그런 지금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고요. 그래서 예, 1.5도씨
오늘 여러분들께서 다 이걸 마치고 나가셨을 때 1.5도씨라는 숫자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온도에서 1.5도씨는 뭐 굉장히 추운 온도니까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고 산업화 이전 대비,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씨.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씨 그러면 뭐 이렇게 대단한 온도 차이가 아닌가? 아닌 것 같이 얼핏 느낄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1.5도씨는 한 국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평균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온도 상승이고요. 우리가 생활할 때, 봄의 온도가 뭐한 올해 2도씨 정도인데 이듬해 3.5도씨만 돼도 우리가 금방 체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5도씨라는 게 결코 작은 온도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어떤 그 대응 전략으로 이거는 이제 유엔에서 이게 출처고요. 여기에 그 조그맣게 이렇게 주로 영어로 써 있는 것들은 다 출처를 말하는 거고요. 그 국내에도 출처가 많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챗GPT든 이런 데서 검색하면 뭐가 많이 나오긴 나오겠는데 그런 게 대부분 뭐 어떤 누구의 블로그라든지 나무 위키라든지 이렇게 출처도 불분명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가급적이면은 좀 가장 권위 있는 그런 그 출처로부터 하다 보니까 그 해외에서 나온 것들이 많아서 그것을 일단은 여기 출처를 적어놓고 하다 보니 조금 표현이 어색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대응 전략, 일단 전략이라는 거창한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주변 사람, 친구나 가족이나 동료나 이런 사람들에게 탄소 발자국,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그러니까 주위를 환기시키자는 얘기죠. 뭐 격려라는 표현까지는 조금 그럴지 몰라도 최소한 줄이도록 한번 노력해보자라는 얘기를 홍보를 결국 말하는 거고 이게 만일 10억 명의 사람에게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면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10억 명은 굉장히 이건 전 세계 인구를 말하는 거니까. 너무 큰 숫자고 뭐 아쉬운 대로 주변에 몇백 명, 몇천 명 수준이라도 우리나라에서 한다면 이게 어떤 정치 지도자들에게 어떤 기후나 환경 관련해서 어떤 압박을 주는 그런 효과는 최소한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거 count in, us in 같은 거는 이제 유엔에서 하는 그런 행동인데 거기에 글로벌 운동에 동참할 수도 있고 만약 진짜로 전 세계에서 10억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면 우리가 여기 위첨자 1은 요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탄소 배출을 20%까지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요거는 이제 이쪽 사람들 생각이겠죠.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인 압력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극단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압력이죠.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역 정치인이나 기업들에게 로비라고 그러면은 좀 우리나라에선 네거티브한 의미로 표현이 보통 많이 되지만 어떤 영향을 끼쳐서 이 배출가스 감축 노력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지역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이런 주요 인사분들하고 만나고 또한 이분들의 변화를 할수 있도록 지지를 하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게 그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그 기술만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각성을 하셔야 될 거고요. 다음에 여러분의 그 각성이 그냥 스스로 만족하는데 끝나면 안 되고 어떤 실제 정책 입안자들, 이런 분들에게 그 역할이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높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기후 비상사태가 현재 발생을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고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목소리는 그냥 한 개인이 하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굉장히 여러분들 한분한 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은 이제 운송수단, 자동차 같은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뭐 말하자면 모빌리티, 이런 운송수단이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가시다 보면 뭐 그냥 일단 까만 그 배기가스만 눈에는 들어오겠지만 그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CO2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자동차나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비행기나 배나 다 모든 운송수단, 모빌리티는 이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데 엄청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 운송수단이 내뱉는 온실가스하고 관련해서 좀 어려운 지점은 예를 들어서 고정되어 있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어찌어찌 잡는다 손 치더라도 움직이고 있는 애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리얼타임으로 잡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운송수단 관련해서 일단은 안 쓰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걷거나 건강에도 좋으니까 걷거나 자전거를 타시거나 아마 유럽이 항상 환경적으로는 그좀 선진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으니까 유럽 쪽에 보면은 실제로 자전거 굉장히 많이 타잖아요.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좀 자전거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일단은 그 차는 가급적이면 좀 지양을 하시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또는 뭐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와 같은 대중교통을 가급적인 그런 지속 가능한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배출을 줄이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UN EP에서도 얘기하는 게 어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행동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실제적인 어떤 변화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어떤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대응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얘기를 좀 하자면 일단 전통적인 기술은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고요. 재생에너지 그러면은 꼭 요즘 말 같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아주 우리 옛날부터 있어왔거든요. 뭐 예를 들어 물레방아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재생에너지니까요. 수력발전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 재생에너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든가 풍력발전이나 뭐 우리 풍력발전, 뭐 물레방아 같은 이런 거는 아주 옛날부터 수천 년 전부터 다 있던 것들이니까요. 그냥 표현이 재생에너지라는 표현을 최근에 좀 강조해서 사용했다 뿐이지 이미 우리 근처에는 다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연료를 전환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수소 같은 거 많이 얘기하니까요. 수소 같은 좀더 친환경적인 연료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에너지를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아예 안 쓴다면 뭐 그거는 그렇게 생활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최소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가지고 그 어떤 그 에너지의 그 소비 자체를 줄이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원자력 같은 거라든지 또는 탄소 포집 기술, 이런 것들은 탄소 포집하는 기술은 이건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래서 좀 이런 표현을 쓰기가, 용어를 쓰기가 조금 꺼려지지만 CCS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CCS에서 C가 카본이고 잠깐 요거는 쓸만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악필인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기 잠깐 이게 지금 항상 이게 커서를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네, 그냥 공간이 되니까. 제가 쓰고 싶은데 지금 이게 펜 네, CCS라고 그래가지고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라고 혹가다 이 언론 같은 데서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를 포집하고, 포집만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포집하고 얘네들을 어딘가에 저장하는 것까지. 최근에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CCUS라고 해서 얘를 U는 이제 utilization이니까 활용하는 것까지, 이런 방법들. 이거는 뭐 전통적이라고 그러면은 조금 진짜 옛날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이 기후 변화 관련해서 그동안 꽤 오랜 동안 그 연구가 되었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CO2 배출량을 줄이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비교적 잘 확립이 돼 있고 어떤 관리 가능한 어떤 위험을 여전히 수반을 하고 있고 저는 이 중에서 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탄소 제거 배출 기술 이런 것들은 대기로부터 뭐 최근에 중국에서도 뭐 나오곤 했는데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아예 포집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것까지도 굉장히 거창한 플랜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마침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수십 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장같이 세워가지고 어찌 보면 거대한 팬 같은데 이걸로 탄소를 잡아내겠다는 어떤 그런 것까지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것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위에 전통적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주류 기술이라고 말씀드린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주류 기술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탄소를 공기 중에 있는 탄소로부터 제거하는 어떤 원대한 목표까지 지금 하려고 이런 주류 기술과
더불어서 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조금 그 낯선 그런 것과 될 텐데 복사 냉각이라는 기술이 최근에 많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했던 슬라이드 중에 여기 지금 제가 찾고 있는데 항상 커서를 찾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부터 네 여기 온실가스가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갇혀가지고 지구 안에 갇히는 건데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복사 냉각이라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표면에서 온도를 우리가 그 떨어뜨리는 거가 가장 큰 포인트니까 지구로부터 대기까지 복사라는 어떤 열 전달, 복사라는 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사 냉각까지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복사 냉각은 현실적으로 아직은 그 난관이 많은 첨단 기술이고요. 이러한 일련의 기술들이 우리가 어떤 지구의 에너지 균형을 바꿈으로써 어떤 지구의 온도를 최소한 안정화시키거나 낮추는 것을 목표로 이런 것들은 연구가 계속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태양 복사를 우주로 튕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지구의 반사율을 키우고 지구 표면으로부터 장파하는 결국은 이제 적외선을 자외선을 말하는 그러니까 적외선을 말하는 건데요. 그것을 방출을 해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그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조금은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좀 테크놀로지에 관련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정책적인 거로 조금 이야기를 돌려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지금 유엔 산하의 IPCC라는 그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관해서 어떤 정부 간 협의체 이게 뭐의 약자인지라고 하기에는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그냥 IPCC라고만 그냥 적었는데요. 그래서 I가 이제 인터내셔널 해서 정부 간, 그 다음에 P가 프로토콜, 결국은 협의체고 뒤에 두 CC는 climate change 또는 climate crisis에 관한 그런 IPCC라는 그 상설 기구가 있어서 이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기상 기구 WMO와 UN 환경 계획 UNEP가 1988년도에 무려 공동 설립한 어떤 국제 기구고 이쪽 기관에서 기후 변화에 관한 어떤 과학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 같은 거를 일단 쉐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기상청의 기후 정보 포털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 출처고요. 그래서 전 세계의 과학자가 참여하고 발간하는 이 IPCC 평가 보고서가 AR이 이제 annual report, 그러니까 assessment report가 일단은 그 IPCC가 그 개최될 때마다 항상 리포트를 내고 있고요. 거기에 어떤 기후변화 관련되는 일단은 과학적인 데이터 그리고 그 근거 그것 또한 그것을 그 기반으로 한 어떤 정책 방향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해가지고 UN 기후변화협약 아까 파리협약 같은 걸 이야기했는데요. 그랬던 그 기후협약과의 어떤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IPCC라는 기구가 상설 기구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진은 이 IPCC 그러면 그 조금 네, 잠깐만요. 이게 이걸 진작에 하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이거 좀 끼워주실래요? 진작에 하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네, 여기 이제 이게 일단은 화면을 키워가지고 손가락으로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IPCC 회의를 했던 거고요. 여기 글씨가 명확하진 않지만 이게 21년도에 우리나라 그 송도 신도시에서 있었던 IPCC 그 회담 실제 기사를 그러니까 프레스 센터에서 찍은 그런 화면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야기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IPCC에 가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넷제로는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죄송합니다. 이게 넷제로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지점 일단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 그러니까 넷제로죠. 넷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일단 하고 있고 이것은 탄소 배출량을 자연이나 다른 방법에 의해서 흡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하여서 대기 중에 최소한 그 온실가스 결국은 이산화탄소를 추가적으로 내지 않고 또는 더 나아가 감소시키는 어떤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파리협정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도에 상당히 오래됐는데 196개국이 파리에서 협정을 그러니까 기후변화 관련해서 기후변화는 어느 특정 한 국가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196개국이 파리협정을 채택하고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잘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그 살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후에 필수적인 어떤 산업화 이전 수준에 대비 1.5도씨 이하로 되도록 일단은 이거는 협정을 맺은 거고요.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한 거죠. 현재 이제 배출량과 과제가 지금 특정 국가 뭐 다 알만한 그런 얘기니까요. 중국이나 미국 포함해서 상위 5개국에서 5개 배출국에서 전 세계 배출량의 무려 60%를 차지하고 있고 이게 항상 그 지구 온난화의 어떤 그 문제가 내는 애들은 맨 놈이 내는데 그 피해는 실제로 많이 안 내는 이 최빈국이 3.8%에 불과하고 이것밖에 안 되는 국가가 이 작은 국가가 그 배출을 적은데 피해는 대부분 이쪽 국가에서 지금 얻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배출 부문이 또 온실가스량의 무려 4분의 3 정도가 담당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하게 어떤 주요 오염국을 포함해서 140개국 이상의 140개 이상의 국가가 전 세계 배출량의 80% 88%를 차지하고 있는 넷제로를 목표로 설정을 하였고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천 개 이상의 그 기업과 1천 개의 도시가 203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을 최소한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이건 약속을 한 거고, 문제는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뭐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는, 현재로서는 아주 잘 이루어진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는 일단 없는 상태지만, 최소한 약속한 나라와 기업과 도시는 이만큼 정도, 그래서 2030년도까지 최소한 이 배출량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약속을 했고요. 이건 협약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일단은 없고, 그러다 보니 안 지키는 국가가 상당히 많고요. 솔직히 우리나라도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면은 배출량에 있어서 이게 대표적으로 중국하고 미국을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크지 않은가 보다라고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상위권에, 지금 좋은 상위권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그 배기가스 배출량 순위니까 좋은 순위가 아닌데, 거기에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가 높이 랭크가 돼 있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도 약속은 했는데 약속 이행률이 상당히 좀 미진한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어떤 지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현재 이제 국가의 계획 자체도 불충분하고, 1.5도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배출량을 최소 45% 감축을 해야 하는데, 정부, 기업, 그다음에 기타 기관들은 약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훨씬 더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지금 현재 필요한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넷제로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조금 이제 여기 D는 일단은 여기 스펠링, 이거는 지금 철자가 틀렸고요. RE100, RE100. 이것은 이제 기후 그룹이 주도하는 어떤 글로벌 기업 이니셔티브고요.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the RE100.org.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한 그룹이, 그러니까 한 단일 그 기업이 아니고, 이것에 참여하는 어떤 기업 집단들을 말하고, 얘네들은 이제 100% 재생 가능한 전기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집단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헌신하는 여러 가지 큰 기업들을 포괄하고 있고, 이 아리백에 참여하는 그 회원사가 전 세계적으로 400개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제조부터 다양한 기술에 걸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가장 익숙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애플 같은 데도 얘네들이 참가를 하고 있고,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여러 군데 있고요. 그래서 아리백은 이 어떤 규모의 어떤 탄소 제로, 넷 제로를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기업들은 지정된 목표, 예를 들어서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만 쓰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CPD라는 그 어떤 또 기구가 있는데,
거기와 제휴해서 이 아리백이라는 집단이 그룹, 그러니까 기업 집단이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가 여기와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WE 포럼이 이제 월드 이코노미 포럼인데, 거기에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아리백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주요 시장에서 글씨가 좀 너무 작아서 그런데, 그래서 주요 시장에서의 어떤 아리백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국이 지금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노란색이 트랜스포테이션이고, 그 연한 녹색이 리테일이니까 여러분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마트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짙은 녹색이 이제 공장, 그다음에 호스피탈리티니까 어떤 병원 등등, 그리고 바이오텍이나 헬스케어, 그다음에 파마니까 이제 어떤 그 의료,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 그다음에 소재, 어떤 인프라, 그다음에 식료품, 그다음에 어떤 각그 의류 쪽도 생각 이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요새 뭐 패스트 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만들어서 빨리 쓰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산업 섹터별로, 국가별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아리백의 어떤 퍼센트가 되는지, 그래서 영국이 이와 같고요. 아일랜드, 네덜란드, 헝가리, 덴마크, 싱가포르, 스위스, 뭐 푸에르토리코, 일본, 그다음 벨기에 등등등 나라가 이제 있고요. 대체로 상위권을 딱 보셔도 알겠지만 좀 북쪽에 있는 어떤 유럽 국가가 많죠. 그래서 뭐 UK하고 아일랜드는 바로 붙어 있고, 북해만 넘어가면 네덜란드니까, 조금 내려가서 헝가리, 덴마크도 이제 북해 쪽에 있으니까요. 싱가포르, 스위스, 심지어는 푸에르토리코마저도 이렇게 일본보다도 더 상태가 더 좋죠. 그다음에 미국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거는 퍼센트고요. 이건 실제 양, 절대 양을 말하는 거고, 기가와트 시, 이거는 에너지 양이 되는데요. 이와 같이 영국 등등등 이 순위를 보시는 게좀더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큰 아리백 회사들, 지금 영국에서 지금 1등이 테스코고요. 테스코는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홈플러스의 어떤 원래 모기업이었고, 그다음 BT그룹, 월마트, 그래서 뭐 페북이라든지 존슨앤존스, 테스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회사들,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회사들도 많으니까요. 여기 심지어 레고도 보이네요. H&M도 있고, 이걸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회사조차도 많으니까, 일본도 대표적인 뭐 소니 같은 회사들도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아리백에 그 참여한 회사들의 명단이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봐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제가 임의로 한건 아니고, 아리백 그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거를, 뭐 제가 이 회사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호감이 있다든가 반감이 있다든가 어떤 그런 감정은 전혀 없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한국 회사로 검색되는 회사들만 여기 본 겁니다. 그래서 뭐 되게 다양한 회사들이 있죠. 좀 여기가 하나는 조금
낯선 회사들도 있지만 이런 회사들이 아리백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실제 사이트를 보고 싶으면 여기 QR코드를 따라가시면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예시를 조금 드리고 그다음에 슬슬 결론을 맺을까 싶은데요. 여기 이게 애플 본사고요. 그래서 미국 애들은 파크라는 표현을 참으로 좋아하니까 이게 그 제가 이제 스탠퍼드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멀지가 않은 쿠퍼티노라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시인데요. 아주 작은 도시는 아니고 근데 여기 쿠퍼티노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예, 쿠퍼티노라는 도시에 애플이 상당히 대체로 미국 내에서 봤을 때 캘리포니아가 좀 환경에 관해서 조금 항상 관심이 좀 많은 그런 편인데 그래서 애플이 원래는 본사가 조그만한 회사 하나였고 그 피자집 바로 뒤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인근에 여러 가지 그 여러 빌딩들을 빌려가지고 사용을 했었고 제가 그 피자집을 즐겨 가가지고 갈 때마다 이렇게 사과 표시가 있는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는데 다들 애플에서 워낙에 큰 회사니까 그 하나만으로는 쓸 수가 없으니까 본사 건물로만은 부족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여러 빌딩들을 빌려가지고 사용을 했었던 곳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겠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 이게 시설이 포화되고 그래가지고 애플에서 본사를 요같이 큰 거를 하나 지어가지고 좀 꼭 우주선 같이 지었는데요. 지금 뭐 이 안에는 굉장히 녹지로 잘 조성이 돼 있고 여기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솔라 패널이 태양광 그 시설들이 쭉 돼 있어가지고 돼 있고 요 지점 정도가 스티브 잡스 띠어터라고 그래서 최근에 그 애플이 프레스도 했는데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항상 그 애플이 그 발표하는 지점이 스티브 잡스 띠어터라고 한 요 정도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뭐 요게 중요한 건 아니고 주변에 이 우주선 같이 생긴 이 도넛 형태의 이 천정에다가 어떤 솔라 패널을 태양광판을 부착을 해가지고 어떤 아리백을 이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스티브 잡스 사후에 이제 팀 쿡이 이어받았죠. 그래서 이 팀 쿡이 얘기한 게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리치기 위한 어떤 책임을 강하게 갖고 있고 이 애플이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자랑스럽게들 이와 같이 뭐 건물 짓는 거 자랑이겠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미래지향적인 재생에너지들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재, 그리고 재활용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향후 계속 지속해 나갈 것이다. 협력사만 무려 총 23개나 되는데 이 협력사까지 다 포함해서 아리백에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한 가지 좀 재미있을 만한 사례로 제가 좀 준비를 해왔고요. 아리백은 재생에너지 100% 그리고 그러니까 시작은 우리가 넷제로로 제가 시작을 했고 아리백으로 왔는데요. 네, 좀 나는 아주 간략하게 좀 결론을 내자면 100%의 재생에너지는
넷째로 달성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넷째로 달성에 있어서 굉장히 적합한 기술임에는 명확하다. 하지만 꼭 재생에너지 100%만이 아니더라도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그런 루트가 있다라는 것이 제목에서 아까 제가 이 제목은 넷제로와 RE100이었는데 다 종합하자면 난 RE100이 넷제로의 달성에 있어서 꼭 필수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RE100 달성이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적합한 그런 기술임은 명확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제 이 지금 책에서 클레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테크니컬하게 딥한 것들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좀 훑어가는 식 정도로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래서 뭐 테크니컬하게 딥한 것들도 일단은 준비를 하긴 했지만 이미 지금 집중력이 떨어진 학생들도 지금 눈에 보이고 해서 뭐 이거 이상 그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상품도 마침 연구재단 쪽에서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뭐 글쎄 뭐 저는 그 저 아이도 다 컸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게 귀여운지 안 귀여운지 저 제 눈에는 참 판단이 어렵지만 나름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두 개를 원래는 세 개를 주셨는데 하나는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가질 거고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지금 이제 질의응답 시간 네네 예 지금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문 좀 있으시면 정말 가감 없이 항상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